컬리플라워 진짜 좀 속이는 거죠? 완성. 컬리플라워 볶음밥과 둘이 되게 좋아하네. 좋대. 형제게 뭐해? 데셔 토마토. 세균이 많다고 해가지고 꼭 닦아주세요. 아침입니다. 제가 요즘 증량 중에 있는데요. 몸무게를 칭하고 배터리를 갈고 찍겠습니다. 다시 뭐지 이게? 아 파운드 뭐 이런 걸로 설정을 했구나. 세 번 트라이. 뭐든지 세 번을 트라이 해야지. 자 짠짠. 캬, 어떡할 거야? 제 몸무게가 너무 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차기작 산후조리원 때문에 증량을 하고 있어요. 보통 50일, 52 방법되는 유지했거든요. 지금은 54, 55? 오늘 55 됐더라. 한 달 만에 한 3, 4kg 찐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나름으로는 작품에 따라서 제가 약간의 캐릭터에 맞춰서 증량과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목표치였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목표 달성! 산후조리원 이후에는 또 감량을 해야 돼요. 바로 방법 영화를 찍어야 돼서 또 감량하는 스토리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컬리플라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쌀 밥이랑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밥할 시간 없으니까 컬리플라워만 해서 볶음밥 만들어가지고 먹을게요. 다음에 컬리플라워를 식초물에 똥 있잖아요. 이거가 입구로 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버섯 좀 잘게 썰게요. 끝! 다지면 돼요. 라이스처럼 속이는 거죠. 파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카레 가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푼만 넣을게. 물 한 스푼. 굴소스 진짜 조금. 컬리플라워 볶음밥 완성. 그린이 없는 것 같아서 파슬리 가루 한번 뿌렸어요. 오늘의 간단한 컬리플라워 볶음밥과 미나리, 사과, 레몬 주스. 비키 왔어 또? 밥 먹으면 항상 와 있는 비키. 그래도 막 달라고 하진 않고 그냥 옆에 있어요. 김치를 좀 가져왔어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미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루꼴라와 고수 모종이에요. 로즈마리, 바질. 이게 집에 있던 아이들인데 얘네는 이제 좀 나와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뺀 다음에 여기 뿌리 있잖아요? 잘라줘야 돼요. 됐다! 끝! 민들레 폈네요. 여기서 또 피려고 하네요. 전화가 오네. 아! 나는겨. 나 누나 집 앞에 방금 전화 전해봤어. 진짜? 빈키, 잘했어. 나 둘이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야? 빈키, 보자. 빼! 잘했어. 신났네. 신났다. 누가 비키가. 아, 좋아하네. 둘이 되게 좋아하네. 벨도 비키 보고 싶었나 봐. 예, 네, 오랜만에 만나.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좋대. 비키야. 잘 있었어? 정남이 삼촌 좋아. 양양이. 양양아. 너도 내려오고 싶어서 그래? 상추. 많이 자랐죠? 애플미트, 로즈마리. 노선 변경해서 빈분에다가 심겠습니다. 앞마당에.
비키 형제겐 뭐해? 걔들 네 마리. 지금 봐봐. 비키 친구들 오는가 보는 거야? 친구들 오잖아. 친구들 왜 안 와? 빨리 오래. 빨리 오래. 너무 예뻐. 상원 언니 저기 앉아봐. 그래. 안녕. 밥에 줄었어 냄새가. 슈퍼 벨리. 베티. 위니. 비키. 저기 튤립 밭이야. 너무 예뻐. 둘이 재밌게 노는데 너 뭐 질투? 너 질투 아니야? 약간 이런데 의자가 자더라고. 이거 봐. 엄청 달리기 한다 이제. 비키 얼굴에 낙엽. 얼굴에 낙엽 떴어. 저거 되게 웃기다. 걔들 모두 떡실신.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너무 피곤하시. 강아지 친구들이랑 놀고 떡실신했어요. 그치 볼게요. 그리고 자기 옆에 인형도 하나 놔두고 자요. 간단하게 명란 파스타를 두 스푼. 면이 좀 딱딱한 게 좋아서 7분 삶을게요. 면이 익는 동안 껍질 빼낼 거예요. 전 알을 좋아하니까 두개만 하면 되겠다. 토마토 없어도 맛있는데 토마토가 집에 그냥 있으니까 넣을게요. 데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하죠? 그냥 먹기 좋게 끝에만 약간 뻣뻣할 수 있어서 여기만 칼로 살짝 긁어낼게요. 한번 데칠 거예요. 이 파스타 면에 삶으면서 얘도 같이 삶을게요. 여기서 이거 먼저 하고 있을게. 그리고 오일을 좀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마늘 있잖아요. 이게 참마늘이랑 다진 마늘이랑 같이 섞이면 더 맛있더라고요. 끝. TV 보면서 먹을게요. 기는 또 옆에 껌딱지. 맛있다. 다 먹었어요. 뭐해? 무슨 생각해? 인형 갖고 와. 인형 갖고 왔어? 핸드폰 세균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오면은 매일 이 알코올 흠으로 핸드폰 닦아요. 인진이 스티커다. 제가 그냥 줄 껴넣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 누구야? 임진이지? 임진이. 엄마. 리모컨. 자주 쓰는 부분은 닦습니다. 이렇게 손톱 자르는데 껌딱지 맨날 왜 요즘에 자꾸 제 슬리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슬리퍼 엄마 신는 건데 왜 맨날 갖고 다니고 껌딱지? 응?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핸드폰 세균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꼭 닦아주세요.